예전에 그 고려대학교 학생회장하고 지금은 민주식인 주권자회의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허인애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늘 거리에서 광화문에서 현장에서 뵙던 분들이어서 반가운 얼굴이고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과 저가 모두가 국민들이 고생을 해서 박근혜를 퇴진시킨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걱정하는 게 이제 다음 대선 이후에 적폐청산이 제대로 될 것인가. 다음 정부는 지금 보면 제일 멋있어 보이고 사이다 같은 이재명 씨가 또될 것인가. 또 되면 또 제대로 할 것인가.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이제 대략 10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죠. 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가장 진보적이고 선명하게 멋있게 노사모에 의해서 당선이 돼서 멋있게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귀에 그큰 기대를 했는데 주선생님 말씀대로 결과는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모든 것을 우회전을 다 했습니다. 재벌 중심으로. 그대로죠. 삼성 다 편히 봐주고, 재벌들 편히 봐주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꼭 그러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돌아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주요 참모들, 사실은 그 주요 참모들은 오랜 동안 저랑 아주 가까웠던 선배, 후배, 동료들이었습니다. 사실 뭐 요즘에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런 쪽 야당의 주요 지도 인사들이 8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저랑 같이 환병도 던지고 데모했던 주요한 자들이 10년 전에 노무현 정권의 주요한 자들이었고 지금도 그들이 주요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문재인 후보의 참모들로도 많이 가 있고 안희정 후보의 참모들도 많이 가 있고 이재명 후보의 참모들도 많이 가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근데 제 기억과 그때 경험으로 보면 그때 참 순수하고 사회개혁을 위해서 애썼던 그 훌륭한 386 동료들이 청와대에 가서 대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전부 골프가 거의 싱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야금야금 재벌에 의해서 골프를 배우게 되고 밥을 처음에는 분식집에 먹다가 설렁탕 먹다가 그 다음에 한정식집 가고 그 다음에는 룸싸롱으로 갑니다. 이러저러하게 골프가 늘고 룸사롱하고 씀씀이가 커지고 차가 바뀌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 그리고 나선 자주 만나는 재벌과 돈 많은 사람들, 우리 사회에 돈이 보수 쪽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서서히 대변합니다. 한쪽은 민중,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을 하는 척 하는데 자주 만나는 거는 노동자보다는 빈민보다는 노점상보다는 재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죄송하지만 지금 모든 캠프가 가장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캠프에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볼때 캠프의 주요한 역할을 못 하시는 분들이니까 여기 한가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똑같은 꼴을 5월 9일 이후에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년 전에 노무현 참모들이, 15년 전에 김대중 참모들이, 김대중과 노무현은 훌륭했을지라도, 박근혜는 뭐 훌륭했을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하간의 그 참모들이 다 국정을 농단 해먹었듯이 민중들을 배신하고, 노동자를 배신하고, 도시민민을 배신하고, 청년들을 배신했던 꼴을 15년 전에도 봤고, 10년 전에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또 많은 심상정, 진보적인 후보들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은 적폐청산과 개혁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재명 옆에 없고 심상정 옆에 없습니다. 안철수 옆에도 없고 문재인 옆에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금방 재벌에 의해서 변질 타락되는데 늘 그래왔던 그들이 또 옆에서 열심히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이재명이 당선되면, 심상정이 당선되면, 안철수가 당선되면, 문재인이 당선되면, 민주주의를 해내고, 적폐청산을 해내겠다라는 굳센 각오를 가지고 있는 참모들이 지금 다 둘러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돈에 의해서 6개월에서 1년이면 민중을 배신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회에서, 아까 이제 우리 감사 직렬제도,
사무처 직렬제도 우리 강동원 의원님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사람이 자꾸 듣는 대로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돈도 없고 가난하고 세력과 조직도 없다 보니 돈이 있고 세력 있고 돈도 십시일반으로 돈 모아주는 사람들을 귀를 참모들이 귀를 잃을 거고 그 참모들은 그들의 요구를 우선 반영할 거고 국방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결국 이러다 보면 특정 후보에게 우리가 매달리다 보면 후보의 좋은 점을 가지고 어떻게든 대선을 이겨야 되는데 그 뒤에 문제에 대한 우리 주권자의 무기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 근자에 막 시위투쟁들이 많아지면서 주권자 회의라는 막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후보들도 그렇게 만들어서 주권자 회의라고 하고 국민주권회의 뭐 저는 이제 민주실현 주권자 회의 뭐 또 뭔 주권자 회의 뭐 주권자 회의 전국대회 막 난리들이 아닌데 과연 대선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역할했던 사람들은 민중의 편에 주권자의 편에 계속 설 것인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지 않는다면 막을 방도가 있는가?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은 늘 배웠던 분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제일 젊은 사람이 우리 이천동 씨하고 한 두세 사람 한 3, 40대 한 두 명 빼고는 전부 외람되지만 70, 60, 50대가 모여 있습니다. 늘 앞장서서 늘 시위투쟁에서 늘 배워왔지만 우리가 이걸 견제할 조직이 있는가. 참고로 강동원 의원님 한 5명 정도가 남원에서 늘상적으로 모여서 감시하고 강동원 의원님을 지지하거나 또는 못된 놈을 감시한다면 한 지역구에 한 5명 정도가 상시적으로 그 지구당 사무실 앞에서 잘못된 거 1인 시위하고 뭐 그런다면 강동원 의원님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을 쳐서 강동원 의원님 저는 국회의원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5명 정도만 지역구만 그러면 230개 지역구에서 대략 한 1200명 정도가 지역구에서 늘 의원을 감시하고 문제 제기하고 그러는 조직만 있다면 훨씬 더 나아질 텐데 의회 사무처도 나아지고 이 감사도 제대로 하고 하는 감시기구 국민의 주권 감시기구가 지역에 뿌리박고 있다면 되어질 텐데 우리들은 사실 늘 전국적으로 모이잖아요. 사실 오늘도 전국에서 다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말이 이제 횡설주설하는데 저에 대한 자기 비판입니다. 저는 과거에 정치권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거할 때 삼성으로부터 돈을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SK텔레콤으로부터 돈을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하나에서 받았고 거의 어지간한 기업들에게 국회의원 선거의 후원금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도 저만 많이 받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제 동료 선배 친구들도 저처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주 만났을 겁니다. 좀 여유 있는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지구당 운영하려면 그래도 한 달에 1,000, 2,000이 들어요. 지역 사무실 하면. 국회의원 월급 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천상 설렁탕 값, 관광버스 값 되려면 또 재벌들 만나야 되고 중소기업 좀 여유 있는 중소기업 만나야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들은 아 데모하지 마. 그거 노동자들 우리가 알 만큼 해줄 만큼 해줄 건데. 이러면서 서서히 타협적으로 물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 어떤 강직하고 사이다 같은 후보 뛰어난 노동운동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참모들이 물드는 거는 잠깐입니다. 대략 6개월에서 1년이면 마음먹고 작업하면 저 같은 경우는 자신 있어요. 특정 후보의 참모를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살살살살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목 잡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결국은 그러지 말라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되는데 마지막 방법은 주권자의 자기 조직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안을 좀 드리는 것은 이렇게 모이고 시위투쟁을 열심히 합시다. 그러나 가난한 동네에 5명씩 소모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이제 그 근현대사 인물 독서회의 모임을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일주일에 한번 또는 뭐 1, 3주
동네에서 모이는 주권자들의 모임. 그리고 거기에서 사실 밖에 나오면 늘 우리 돈 쓰잖아요. 만 원, 이만 원씩 쓰고 들어가지 않은 거 차비도 그렇고. 동네에서 다섯 명, 열 명씩 모이는 독서 모임, 토론 모임을 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요새는 동네 협동조합이나 여러 가지 공간이 있습니다. 찾으면 반드시 모일 공간이 있습니다. 안 되면 동사무소를 빌려도 됩니다. 그래서 동네 모임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권자의 힘들을 지역에서 조직하고 그렇게 여기처럼 또 때때로 전체가 그 지역 모임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뿌리가 있는 일을 하자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주권자 회의로 4월 중순경에 주권자 요구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그 사모님처럼 억울하고 서러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내서 그것을 대통령만 공약집을 낼 거야 아니라 우리도 우리들의 서민들의 요구를 요구하는 공약집을 내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요구하고 내고 그 후보 여러 후보들 저는 뭐 그 자유 무슨 당은 빼고 여러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우리가 조직하고 또 동네에서 모여서 학습하고 하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주권자 저희 민주실현 주권자 회의는 작은 몫이나마 그 일을 하나 가는데 심부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중순경에 주권자 요구 대회에 같이 모이고 그 동네별로 지역 기반을 만들자는 제안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